어떤 게 더 오빠 이상형에 가까워요? 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글거려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냥 되게 좋은 의미로 저 오글거리는 말 진짜 좋아해요. 응. 오늘 얘기해가시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.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. 예쁜 느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. 약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신기했어. 아니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튀는 건데 너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저 청바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저요? 응. 아 그래요?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. 아 진짜? 저는 다리 되게 두껍거든요. 다리 두꺼운 여자 좋아해요? 뭐 두껍고 얇고 중요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. 그래서 요즘에 좀 원래 좀 튼실하고 좀 그런 게 건강한 게 좋은 거지. 저? 만약에 다리가 너무 얇아서 아까 우리 그 미로를 탈출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어. 맞아. 좀 말을 저렇게 잘하냐. 사실. 어? 뭐야? 사실 조금만 옆으로 앉아도 돼? 사실 여기 앉아. 너무 미뤘어. 너무 미뤘어. 너무 미뤘어. 나 괜찮아. 아 내가 처음에 미치는 점을 잘못했어. 저는 하루 너무 좋았어요. 오늘 어색해서 어떡할까 이랬는데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. 등산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저더라고요. 그냥 남자 유모비 같다.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로 가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이 너무 기대돼요. 2016년 들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 것 같은 느낌? 순간순간 멋진 남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죠. 네.